근데 혹시 명태균 씨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아, 지난주에.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명태균 씨 만났을 때 네네.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명태균 씨 측근하고 지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분하고 제가 알고 있던 분들입니다. 아, 네네네. 한 5, 6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회장님들인데 식사 자리를 어떻게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 지난주부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식사 다 끝나고 우리 단체로 한번 사진 한번 찍자. 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가 민건이 윤석열 저격수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안 된다. 만약에 유출되면 용산에 다 본다. 그런 얘기 하면서 사진 찍는 걸 지금 거부하더라고요. 네. 지난주부터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아까 한 10분 전에 그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했죠. 예. 그래서 뭐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김영성 공천 관련해서 녹취록이 까졌습니다. 네네네. 추후에 명태균을 좀 만나서 네네. 설득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당신 또 양심선언 해라. 네네. 설득해 보려고 지금 또 기자들이 또 제가 다 아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제가 창원에 내려가 있는지 알고 있어서 네네. 전화가 많이 오네. 빨리 명태균 만나라. 네. 만나서 설득 한번 해봐라. 예, 네. 그렇게 얘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태균이 취재한다니까 측근들이 명태균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한번 설득 좀 해봐라. 네네. 아. 명태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그 김명선 공천 관련돼서 이제 녹취록이 까졌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그 명태균이 나올지 제가 한번 만나서 한번 설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째 지금 창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 네. 기자실 가서 이제 기자들 좀 만났는데 명태균하고 박안수 경남도지사 여론조사하면서 오간 돈 그런 걸 좀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하. 한 예로 어떤 매체가 기사를 쓰니까 도에서 기사 좀 내려달라는 요청을 좀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명태균이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큰 정치인들 대부분 나오는데 경선 때부터 명태균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반적으로 만나주고 그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